정부 책임이라며 어린이집 누리예산 집행을 거부했던 김병우 교육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코앞에 닥친 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6개월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책임을 왜 교육감한테 묻는지. 아, 그러니까 묻는 정말 야속합니다. 정부 지원 없인 예산을 한 푼도 쓸 수 없다던 김병우 교육감. 충북도의 대납에도 꼼짝 않던 김 교육감이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 예산 412억 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부터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타운 미팅을 통해 결심을 굳혔다며 공약 사업을 축소하고 교육활동 예산을 줄여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시방편일 뿐 법령 정비와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수라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운영비가 끊길 처지였던 어린이집들은 가뭄의 단비라며 앞으로 정부를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 건은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그 저희 연합회에서는 6개월 편성으로 인해서 그 취하하는 거로. 도의회도 누리예산 제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코앞에 닥쳤던 보육 대란은 또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반년치가 남아있는 데다 해마다 되풀이될 것이 뻔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길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